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8-2 들어가겠습니다. 자, in woodworking은 목공 작업. 자, 목공 작업소에서 avoiding, oops.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avoiding distraction까지.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어요. 단수 is죠. 자, distractions는 방해 요소들. 자, 방해 요소들을 피한다는 것은, that's easier. 자, 쉬운데, said than done 하기보다는. 자, easier said than done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 하기가 쉽다. 실제로 실천하기보다는. 자, the obvious는 분명한. 자, 분명은 아니고 분명한이죠. 자, 분명, oops. 자, 분명한, 자, distractions. 아까도 나왔죠. 방해 요소들. 첫 번째, 전화, 가족, 그리고 일의 obligation은 의무 사항들. 자, 그리고 tool catalog. 도구 catalog. 자, 이런 거 기타 등등은 are bad enough. 그래서 enough의 위치 주의하시고, 충분히 나쁘다. 자, some of time. 뭐, 몇몇의 시간에. 너는 may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자, be able to 또 동사 원형. 너는 아마도 able to find 찾을 수 있어. 자, ways는 방법인데 또 hold 형용사법으로 썼죠. 자, 수거예요. hold at bay가 있죠. hold at bay가의 수거로 막다. 자, 막는데 데미 앞에 나왔던 요 방해 요소들을 막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put up은 여기서는 걸어라. 아, 걸어라. 뭐를? don't disturb는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을 그 다음 턴오프도 명령문이죠. 그래서 걸어라도 명령문의 동사 원형을 썼죠. 자, 그럼 풋오프 꺼라 너의 전화를. 아, 턴오프죠. 소리. 자, other distractions 다른 방해 요소들은 even 비교구 강조해요. 그래서 강조 much even still farther 해서 훨씬 harder 어려운데 to control의 앞에 나온 harder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이에요. 심지어 더 어려워 조절하기에. 형용사 수식에 부시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anger, 화. 그 다음, frustration은 좌절. 자, 그리고 다른 감정적인 distractions, 방해 요소들을, 뿐만 아니라 as well as fatigue, 피로, 그리고 고통들도 are all, 모두 다 internal, 내부적인 것이고, 자, 그 다음,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주어요. 자, can be, 자, 비동사, be, 될 수가 있는데, 자, more ruinous의 형용사 들어갔죠. 비동사 뒤에. 자, ruinous는 망쳐지다. 자, 망쳐지게 될 수가 있다. 또 even, much even stiffer than 또 비교고 강조해요. 훨씬 더 망쳐지는데 to your concentration은 너의 집중을 망칠 수가 있어. 자, if 만약에 any of above는 위에 나왔던 어떤 방해 요소가 is strong enough에 또 주의 충분히 강하다면은 자, enough 또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충분히 강화될 얼마만큼 keep A from B. 자, 너가 자 from 전치사 뒤 ing focusing 집중할 만큼 강하다면은 자 fully가 focusing 수식해주는 부사예요. 저 완벽하게 너의 일에 끊고. 자, 너는 아마도 better off는 우리가 수건데 더 낫다. 자, 더 나은데 of 전치사 뒤 ing avoiding 하는 게 나. 전치사의 목적어에 명사 쓴 거죠. 동명사로. 자, 피하는 게 나. 너의 샵을 가게를. 뭐 목공 속이죠 여기서는. So avoid 빈칸 내기에서 key 여기서는 피하는 게 낫다 충고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목공 작업소에서 방해 요소에 대한 조언들. 목공 작업이 힘드니까 어떨 때는 너 좀 쉬는 게 낫다 이게 조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2번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